포션 기법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쉽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필요한 게 준비물이 뭐였죠? 계산기. 그다음에 저 항상 보게 되면 연봉을 보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기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제가 이제 요거를 기법에 대한 이제 기본 내용도 좋지만 제가 매일매일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오히려 종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게 우리 이제 여러분들한테 시청자님들한테 더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금일부터는 이제 기법에 대한 이런 이론적인 내용보다는 종목과 같이 부합을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법이 100% 맞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 이유는 뭐냐면 다시 말해서 시행착오가 이제 주식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많이 경험을 해 보셨을 텐데 재료 그다음에 제가 아까 CBDC 관련을 말씀드렸을 때 뭐가 필요했었죠? 바로 현재 시장에 따른 이러한 비중 조절도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제가 종목을 같이 보시면서 제가 예를 들어 드리면서 재료와 같이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장 이제 첫 번째로 이제 가지고 온 종목 바로 SPG입니다. 이제 SPG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로봇 감속기 관련 그다음에 뭐가 있죠? 바로 감속기로 해서 국산화가 됐다라는 내용. 그다음에 현대차에서 이제 현대차 그룹에서 인수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입니다.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는 이제 정말 많은 이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저 역시 이제 제가 이제 여기 이제 방송으로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히든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목표가는 도달을 해서 금일 정말 많은 이제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어차피 주식을 제가 못 잡았다고 해서 그게 끝난 게 아닙니다. 이러한 종목은 매일매일 어떻게 되죠? 발생됩니다. 그럼 이러한 종목들을 잡으셔야 되는데 잡아야 되는 뭐가 무기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가 잡을 수 있는 무기를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테니까 또 자세히 제가 설명드려 볼 테니까 좀 이렇게 집중하셔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항상 이게 굉장히 쉽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결국엔 이전 거래량으로 인해서 주가가 하루 거래량이 부합이 되게 되면 주가는 정말 많은 이제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다. 이게 바로 기본 이론입니다. 그래서 22년 이제 거래량 같은 경우에 무려 2억 600만 주가 지난해 거래량이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거래량을 어떻게 한다? 제가 말씀드린 기법으로 해서 부합을 하게 되게 되면 필요 거래량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필요 거래량으로 인해서 종목을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P0부터 해서 P3까지 이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연봉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바로 일봉으로 이제 넘어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봉 보게 되면 아까 필요 에너지, 다시 말해서 연봉에서 필요한 에너지를 환산을 하게 되면 하루 거래량이 얼마다? 약 한 860만 주 정도 됩니다. 대략적으로 800만 주만 되더라도 부합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3월 9일 날 무려 1900만 주의 거래량이 증가가 되게 되면서 어떻죠?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눌림을 줬을 때 여기서 제가 P0, 당일에는 P0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구간들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거다. 그리고 제가 이제 방송에서 찾아뵙고 지금 현재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제 접근을 좀 보수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거 현대차가 인수를 한다라는 건 어떻죠? 그리고 로봇 테마가 현재 핫하다 안 하다? 굉장히 핫합니다. 굉장히 핫하기 때문에 접근을 적극적으로 하셔도 좋을 그러한 종목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뭐 목표가는 28,000원으로 말씀드렸지만 금일도 굉장히 많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다 뭐다? 이런 거를 지켜만 보셔야 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이런 종목을 잡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러한 종목을 잡으시려면 방금 뭐가 필요해요? 무기 포션 기법. 그래서 하단에 이제 보이는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게 되게 되면 제가 이러한 기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표시가 났어요. 이 표시는 이제 바로 이제 검색기로 해서 이제 표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직장인분들 일 항상 이렇게 바쁘신데 이거를 매일매일 찾아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이 뜨게 되면 이러한 검색이 할 수 있는 그런 검색기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SPG 제가 방금 예시 사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SPG 앞서도 얘기를 했지만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봐도 좋을 종목이다. 포션 기법에 해당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었고, 자, 앞서서 지금 검색식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 검색식 같은 경우에는 또 포션 기법이랑 다른 거잖아요. 다르다라고 보기에는 어렵고요. 이제 포션 기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거래량 기준으로 해서 이제 진입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다들 제가 이제 차후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거래 대금도 좀 같이 제가 이제 그때 이론 설명 드리면서 이제 보신 분들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거래 대금도 이제 같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예요? 바로 종목들이 약 2,500개의 종목에서 5개에서 많으면 10개까지 종목이 압축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압축으로 인해서 바쁜데 그 종목을 하나하나 다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종목을 압축된 종목 안에서 재료가 뭐가 있고 그 재료가 그래서 좋다라고 하게 되면 그 종목을 진입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쉽고 편리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검색기에 관해서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노란 톡방으로 입장하셔서 문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QR코드 스캔할 수 있도록 아래쪽에 계속 띄워드리고 있겠습니다. 이때 비밀번호 참여 코드는 1123, 네 글자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테마술사 차현우 전문가와 함께하는 노란 톡방이고요. 여러분, 많이 많이 또 검색하셔서 들어오시기 바랄게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기법 강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PG까지 사례를 살펴봤는데 또 종목을 다른 종목도 좀 사례로 들어주시면 이해하기 편할 것 같아요. 예, 제가 이제 준비한 또 종목은 동국산업이에요. 예, 동국산업도 준비를 하다가 일단은 당연히 보고서나 이런 거다 작성을 해놨거든요. 굉장히 좀 아쉬운데 아무튼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이러한 종목들을 우리 이제 여러분들은 잡으셔야 된다라는 거고 이게 항상 방송으로 찾아뵙게 되면 타이밍이라는 게 주식은 요즘에 아까도 말씀드린 SVB 사태 다시 말해서 이러한 통신 발달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빨라졌고 증시는요. 이제 뭐 주식 경력이 뭐 20년, 30년, 40년 되시는 분들 다들 아실 겁니다. 너무나도 많이 순환매가 빨라졌다라는 거를 체감을 하실 건데 이러한 내용들 당연히 제가 지금 기법 설명으로 해서 많은 수익 나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지금 다시 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이제 동국산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노란톡방에 들어가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바로 SDN을 제가 추천드렸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태양열 관련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태양열과 그다음에 풍력 관련으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동국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동국 SNC라고 하는 이제 있는데 그게 사실 그 법인 빼고는 실질적으로 지금 수익이 나고 있는 업체는 이제 사실은 없습니다. 근데 동국산업 같은 경우에가 뭐 제가 이제 아까 뭐 준비를 했다고 말씀드렸지만 텅스텐이 이제 국내 유일의 이렇게 수입을 하는 다시 말해서 중국과 러시아 다음으로 해서 유일하게 우리나라가 동국산업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 다음에 태양열 관련해서도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적이요. 이제 2차 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멀티플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 이러한 내용 때문에 주가는 어떻다? 상승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해서 제가 이제 준비를 했던 와중에 정말 많은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요 기반은 뭐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포션 기법으로 해서 저도 이 종목을 찾아냈고요. 그리고 나서 재료가 뭐가 있는지 그다음에 종목에 대해서 많은 보고서를 찾아보고 읽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기본 베이스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포션 기법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2년 거래량은 약 얼마다? 2,002억 약한 300만 주, 2억 3,700만 주 정도 됩니다. 그럼 요거를 가지고 환산을 해서 보시게 되면 이와 같은 이제 상승세를 이제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게 화살표가 보이시죠? 이러한 화살표들, 그래서 이러한 게 이제 검색식으로 뜨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어떻다?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도 이제 요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졌는데, 여기서 지금 보게 되면, 만약에 제로에 접근을 했다. 그러면 P3에 예상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된다. 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자세한 사항은 제가 이제 노란 톡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에도 이게 표시가 됐어요. 다시 말해서 거래량은 이미 증가가 된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또 많이 말씀드리는 거, 횡보를 보이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거래량이 급감을 했어요. 거래량을 급감을 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세력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세력의 이탈이 없었던 부분들.
그다음에 아까 연봉에서도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연봉 보면은 또 보이시는 부분들이 있죠. 요거는 제가 이제 스킵을 할게요. 그래서 눈치 빠르시는 분들은 연봉에서 이미 여기서 어느 정도의 에너지가 채워졌다라는 거, 요 부분들 지지와 저항까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 어차피 지금 포션 기법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필요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약 한 990만 주 정도 되죠. 990만 주에서 요 1월 19일은 뺄게요. 빼고 3월 6일 날 무려 1,500만 주의 거래량이 증가가 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공략을 해야 된다. 물론 재료를 확인을 하고 진입을 P0에서 P3까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를 구상을 하고 매매를 하셔서 수익을 많이 극대화를 이제 시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만약에 여기서 이탈하게 되면 어떡하죠? 이탈하게 되게 되면 보통 이렇게 해서 제가 20 이제 일선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시장이 급락이 나왔어요. 시장이 4% 5% 이상 빠졌어요. 그러면 이유 없이 종목은 빠지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지금이야 결과론적으로 상승이 나온 거지만 실시간으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거에 대한 대응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손절을 하셔도 되지만 이러한 이제 포션 기법에 맞는 거는 어느 정도의 박스권이 나와줄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푸른 기술로 제가 이러한 내용으로 해서 이제 접근을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쌍바닥으로 해서 또 상승이 나와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만약에 내가 손절을 했다, 손절을 한다 하더라도 또 어떻습니까? 다른 포션 기법에 맞는 종목으로 해서 수익을 충분히 많이 내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국산업 지금도 많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오히려 또 눌려주게 되면 다시 말해서 눌려 가격 조정을 좀 더 줘도 좋고요. 방금 이와 같은 횡보하는 모습, 횡보하는 게 뭐죠? 기간 조정입니다. 기간 조정을 충분히 주고서도 제가 아까 멀티플에 대한 말 간략히 언급드렸는데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차후에 다시 한번 동산업으로 찾아뵙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동국산업까지 살펴봤는데, 자, 우리 차현우 테마술사님이 포션 기법으로 이렇게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을 찾아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들으시면서 또 궁금한 게 생긴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P0가 뭐지, P3는 또 뭐지 하시는 분들, 자세한 건 노란 톡방으로 입장하셔서 이 마술사님과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여 코드는 1123, 1123 입력하고 들어오셔야 되고요. QR코드 아래쪽에 띄워드리고 있으니까 스캔하셔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또 강의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또 예시를 들어주실 종목은 뭔가요, 마술사님? 예, 제가 이제 최근에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바로 이제 하디쇼에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바로 엘컴텍이라는 이제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엘컴텍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중간중간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요 가격 부근 이제 제가 이제 찾아뵙고 제가 이제 방송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을 때는 이미 주가가 1,400원 아마 위에 있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한 1,250원 부근이 좋을 것 같다. 다시 말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 바로 P0로 해서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이 당시에 이제 비교를 했던 게 바로 엘컴텍과 IT센이었습니다. 근데 IT센보다는 이제 엘컴텍이 훨씬 더 주가의 상승이 좋다라고 말씀드렸고, 제가 이제 이 당시에도 이전 방송에서도 1월 달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때 당연히 우리 노란 톡방에 먼저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언급을 해드린 거에 대해서는 이미 기억하시는 분들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부합이 됐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언급을 드렸던 거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약간 추세 하락을 보인 거죠. 추세 하락을 보였는데, 다들 지금 우리가 미래를 알 수는 없단 말이에요. 당시에는 이제 저 당시에는 매물 소화의 과정도 필요했었고, 다시 말해서 강력한 저항대가 있었습니다. 강력한 저항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금 관련해서도 재료가 썩 강하진 않은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일 뭐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금일 CBDC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뭐가 중요해요? 바로 이러한 관심도, 힘을 어느 정도 좀 느끼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무튼 제가 이제 엘컴텍에 대해서 바로 이제 1번부터 이제 시간 관계상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제 필요 에너지가
지금 약 대략적으로 얼마가 필요해요? 2600만 줄 정도의 필요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근데 3월 13일 날 가뿐하게 넘어졌죠. 바로 약 6900, 약 한 7000만 줄 정도의 거래량이 동반이 되게 되면서 상승이 나왔는데 윗꼬리를 달았단 말이에요. 윗꼬리를 달았고 SBB 사태로 인해서 안전자산, 이제 엘컴텍은 금자산 관련으로 해서 급등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만약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내가 만약에 확신이 없다, 확신이 없을 때는 비중을 낮추시면 됩니다. 낮추시는데 보통 우리가 뭐 5%, 6% 수익을 낸단 말이에요. 하지만 포션 기법에 맞춰서 보게 되면 이게 몇 프로입니까? 10%? 15%? 아니죠. 제가 이제 그때도 말씀을 드린 게 많게는 200%에서도 300%도 수익을 내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연봉으로 왜? 큰 파동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거고 여러 번 매매를 하다 보면 충분히 접근하실 수가 있고 다시 지금 만약에 확신이 없다 하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5, 6%가 아니라 10%, 15%, 20%, 30%까지 이런 포션 기법으로 해서 충분히 잡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중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시 말해서 크게 진입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고 또 비중이 낮다 하더라도 다른 포션 기법에 맞는 종목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니까요. 그랬었기 때문에 만약 이런 게 확신이 없다 하게 되면 제가 지금 엘컴텍을 사례로 가지고 왔는데요. 비중을 크게 실지 않아도 이렇게 수익을 내서 많은 오히려 비중 실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그러한 수익금을 가져가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요. 에코플라스틱입니다. 에코플라스틱 제가 말씀드렸죠. 언제 말씀드렸어요?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요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날, 1월, 아무튼 1월 달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미 노란 특방에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제가 또 다른 이제 기법이 있는데 그 기법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우리 다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시간 외로도 바로 떼가지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더 많이 갈 수 있다라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상승이 나왔는데 시총이요 2천억이 채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당시에 지금도 카톡에 제가 쓴 내용이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700억 정도밖에 시총이 되지가 않는데 플라스틱 그 다음에 미국 조지아주로 해서 전기차에 대한 그러니까 차량 경량화죠. 차량 경량화로 해서 많은 플라스틱의 수요가 늘어나게 될 거고 이러한 수요에 대한 증가는 어떻다? 실적에 반영이 될 거다. 다시 말해서 플라스틱 관련주 중에 에코플라스틱이 굉장히 주가가 상승이 나오지 못했다. 그렇게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기간 조정이 있었죠. 기간 조정이 있다가 이번에 상승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현재는 필요 에너지가 약 한 3,400만 주 정도 되는데요. 3월 9일 날 또 가뿐히 넘었죠. 4,200만 주 거래량이 증가가 되면서 본격적인 상승 랠리가 시작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P0, P1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략해야 됩니다. 손절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공략을 하고 그다음에 수익 챙겨가시면 됩니다. 만약에 손절하고 또 다른 종목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수익 충분히 내실 수도 있고 뭐 5%, 6%가 아니라 더 그 이상의 수익을 보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에코플라스틱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는 사실 기법이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 세 가지 다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뭐 기법이 다 연결된다라는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에코플라스틱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 하단에 보이는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제가 또 에코플라스틱에 대해서 질문 주시면 제가 같이 토론을 하고 그 다음에 제 관점 같이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